네,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.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코스피, 코스닥 약세로 기울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오늘 거래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세게 나오면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. 물론 이제 전일 이제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 3000선을 좀 이탈하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3000선을 좀 지키지 못한 점이 좀 약간 아쉽게 느껴집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.9포인트 하락한 2997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1013포인트로 1.8% 하락폭이 좀 더 컸다 다루었습니다. 네,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결정이 발표됐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? 일단은 파월 연임의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이어지면서 지수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. 그렇지만 장 막판에 옐런 재무장관이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단 하락 전환한 점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1.5%대에서 1.62%대로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특이 종목으로는 백신 관련주인 모더나가 FDA로부터 부스터샷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으로 약 7%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,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? 네, 오늘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렸었는데요. 셀트리온 그룹주들에선 분식회계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약 6% 정도 가까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는 소식을 좀 밝혔기 때문에 일정 이번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이번 달 금통위를 통해서도 국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, 특히 은행주들, DNK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들 등의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.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.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? 네, 일단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점이 국내 시장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일단은 휴장 내지 좀 오전장으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망할 수 있는 분위기, 관망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은행, 보험 관련주로 좀 주목해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